김영환 충북지사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2024년을 육로와 하늘길을 여는 교통인프라 확충의 원년으로 삼아 대한민국 교통물류의 중심 충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충청북도의 하늘길, 철도, 고속도로의 획기적인 전환이 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각오로 일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 지사는 우선 지난해 12월 발족한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간정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4.10 총선 공약 반영을 통해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7차 정부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오는 2월 중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도 자체 용역을 추진하고 민자유치 사업을 통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로서는 또 첨단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현재 우리의 조건 속에서는 민간전용 활주로를 만든 것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께 올해 안에 또 바로 민간 전용 활주로의 경제성, 타당성, 용역을 즉각 착수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경제성이 나올 수 있는지, 실제로 그것이 민간 전용 활주로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단축할 수 있는지를 용역을 빠르면 2월 우리가 착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면 민자 재정 결합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전 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우선은 민자로 진행을 하면서 재정이 투입되는 방식인데 이것은 GTX나 지금 신안산선이나 철도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만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공항 활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대 시설, 이따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 재정 연계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예고한 대로 우리의 안을 가지고 여야 후보, 특히 충청권 수도권 의원들에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민간 전용 활주로 문제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을 총선 전에 실시해서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청주 공항에 F-35가 20대가 더 배치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고려할 때 공항을 우리가 나가라고 할 수 없는 처지에서는 우리의 활주로를 우리 힘으로 만드는 일은 국민적인 공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주변에 면세점을 확대하고 또 거기에 호텔을 짓고 또 공연장을 만들고 쇼핑몰을 만들고 하는 일조차도 포함해서 이쪽 충청북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김 지사는 충북성 고속화 건설 사업 1조 9천억 원이 최종 확정돼 기본 계획에 들어갔지만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청주에서 단양으로 가는 충청 내륙 고속도로 이거의 예산이 약 95%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수년에 걸쳐서 이것이 계속 공사 중인 상태로 늘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이 철도 교통 철도 국장 우리는 김영 국장은 작업복을 입고 올 1년 동안 현장 소장이라는 생각으로 내일부터 가겠습니다만은 현장에 가서
공사를 조속하게 개통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이 1,401억이 여기 지금 확보됐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 집행하고 구간별로 동시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체근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이 도로가 이렇게 처면되고 있는 문제가 충북 도민들에게 엄청난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문제이고 교통사고로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개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안에 충주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내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금 충주에서 원남, 주덕, 중앙탑까지 가는 이것이 내년 5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올해 안에 이걸 땡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겠다. 이것을 제가 제후 힘으로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끝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사가 완공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완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여기에 도정에 집중,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정되었던 진천, 옥천, 영동에서 진천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민자고속도로가 타당성 조사에 지금 들어가 있죠. 민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가 있는데 그 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2월에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시 설계를 시행하고 조기 착공을 하기 위해서 실시 협약 협상 중에 실시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길이 확보되어 있고 이 길이 뚫리게 되며 그리고 이 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송 그리고 여기 충주 그 다음에 제천을 통해서 서울로 가는 길이 그 길을 우리는 충청북도로 확보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고속화하고 시간 단축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곧바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 김천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리 올라오는 모든 길이 이 김천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게 되면 서울서 내려오는 동탄, 안성, 청주공항이 연결돼서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교통의 중심이 청주공항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김 지사는 청주 음성 충주 제천을 연결하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조기 개통 추진과 청주 오송을 기점으로 오창 진천 음성 충주를 연결하는 충북 서부쪽 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논리개발 용역을 추진해 청주와 충주 사이 24분 내 생활권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메커스TV 경초수입니다. 청주공항을 지금 공항에 물류공항을 갖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항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청주와 이 충청북도는 그동안 너무나 이 SOC가 너무나 방치되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속된 말로 청주하고 충주가 1500년 된 도시인데 청주와 충주를 연결하는 간선이 없어서 한 시간 반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런 인프라 난맥의 교통 체증의 그런 도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충청북도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주라고 얘기하지만 제천 단양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행히 그동안 노력해서 예산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도 미호천교가 저게 6년씩, 7년씩 걸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빨리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막아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듯이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고 공사를 지지부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이게 빨리 이것이 개통될 수 있도록 해서 적어도 충주와 청주 사이는 30분이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69.9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1시간 반을 걸린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천과 청주 사이로, 단양과 제천 사이도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하고, 또 오늘 여기 빠져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충북선 고속화 직선화 사업이 확정이 지금 예산이 지금 1조 9천억 그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지금 해서 뭐 2030년도에 가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빨리 땡겨서 이걸 그걸 고속화시키고 이거를 그 직선화시키게 되면은 청주와 충주 사이가 이론적으로는 24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간선이 충청북도를 지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될 경우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청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청주공항이 있고 청주공항에 우리 활주로를 가져야만이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볼 때 충북의 물류, 충북의 산업, 충북의 그런 인구 모든 경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렸고 드리자면 지금 우리 도안에 있는 규제 문제와 많은 이 공항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는 지금부터는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존해서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청남대의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무슨 환경부한테 건의하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국립공원 문제를 포함해서 수자원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그리고 개정안에다 심어서 이걸 관찰하겠습니다.